안녕하세요. 오소병재입니다. 자, 드디어 양파 마늘 다 끝냈습니다. 자, 양파 1, 2, 3, 4, 5, 6. 자, 양파 여기까지 6만 했고 맨 끝에는 마늘을 심었습니다. 한 30m 돼가지고 양파는 18판 200개씩이니까 뭐 3600개. 마늘은 두 접에서 조금 빠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심었습니다. 이 망이 둘린 녀스 8구 120cm 8구인데 망을 좀 잘못 싸가지고 여기가 약간 비스듬히 돼서 여기 안 심어서 뭐 4군데 들어간 데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군데 들어간 데 있고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. 원래 여기까지 다 심으면 약 몇 평이지? 한 150평 정도 되는데 너무 빡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. 멀칭 비닐 200m짜리 하나로 끝냈습니다. 잘 커야 되는데 내일은 물 좀 한번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잘 커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두골 반은 한 일주일 전에 심은 거라서 그래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물론 흙을 다 덮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비닐만 안 날리게 흙을 뿌렸습니다. 이제 추워지기 전에 11월 초에 도정하면 완겨울을 싹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갑자기 생각났나. 완겨울을 뿌린 다음에 날아가니까 차광망으로 덮은 다음에 줄을 한번 딱딱딱 치겠습니다. 마늘이랑 양파가 잘 돼야 되는데 마사라서 잘 크긴 크는데 영양분이 쑥쑥 빠져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양파 마늘 심기 끝났습니다. 마늘에 양파 심을 때 뭐 품위로 심는데 그거보다는 요런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딱 심을 때를 딱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집어넣고 손으로 싹싹 하면 끝납니다. 마늘도 그러면 금방 심습니다. 1시간에 요거 30m짜리 한 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질권 주문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